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카이스트의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 정책 센터를 만들 때 제가 그세 가지 그를 산업을 그 분야라고 이 산업 안에 분야라고도 볼수 있고 들여다봤다고 그러는데 그 신약,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저 과학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3대 전략을 이야기했어요. 신약 분야에서는 글로벌 협력으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인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둘째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우리가 기술은 있는데 그 글로벌 유통망에 접근을 못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유통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 그 과학기술 기반의 의료 서비스, 디지털 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제도 구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 또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도 그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의료 서비스도 못 오고, 또 그런 좀 원격 의료도 뭐못 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앞에 두 부분은 다 글로벌화가 결국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화는 여러 단계에서 있겠지만은 우선은 이제 그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글로벌화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것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설사 또 신약도 그렇지만 이제 그 의료기기나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판매, 신약도 사실은 판매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약이라도 이거 판매할 수 있는 그 제약사가 있고 판매를 못하는 제약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매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또 우리가 끝까지 못 가는 그 문제도 있거든요. 결국은 판매에서도 그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협력한다고 그러면은 그 정부 정책 하는 분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그 뭐라 우려를 많이 해요.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그리고 특히 뭐 이런 쪽으로 아까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금으로 오는데 저 사람들하고 그 뒤돈이 저쪽으로 흘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런 글로벌 협력을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들어,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그러면 그리고 그때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도 나중에 가면 필요한 그런 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글로벌 협력 체제가 중요하고. 특히 그 신약 쪽에서 제가 계속 지금 추진했던 거 하나가 유럽의 그 세계 최대의 그 민관 그 협력체가 있습니다. PPP라고 그러는데 Public Private Partnership.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그 글로벌 제약 퍼블릭 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라이빗 파트너십. PPP. 뭐 우리 경제학자들은 PPP 그러면 뭐 뭐죠? 뭐 Purchase Power 뭐 Parity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글로벌 파마나 이런 데서 어떤 문제 그 풀어야 될 정부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 큰 주제들을 내걸어요. 그럼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정부에서 그 이제 그 이제 그러면 그 유럽의 그 연구기관 제약사들 포함해서 연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럼 그중에 셀렉트를 객관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과정을 하죠. 그럼 그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여기 정부라는 건 EU 정부입니다. EU 정부고요. EU 정부에서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대주면 원래 그걸 제안했던 글로벌 제약사는 현물로 투자합니다. 현물이라는 건 연구진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개발하는 게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 들어왔거든요. 세 번째 사이클로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사이클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는 물론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데 놓고 갔는데 제가 몇 년간 노력해가지고 그저 들어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게 하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는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돈을 대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쪽 그 EU 그 세금 내는 사람들 돈 우리가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내면 두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얼마나 됩니까? 되게. 뭐 그거는 제대로 하려면 주 단위로 돼야 되고 뭐 최소한 그 정도 해야지 우리나라 그 아니면은 뭐 조그마한 거 하려도 몇천억 되지만 저는 거기도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몇백억이라도 시작을 하자. 그 내년에 시작을 하자. 저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 그 문제 해결이 안 됐고요. 카이스트 내에서는 이제 이런 바이오 쪽에 그 랩을 운영하시다가 창업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에 하나의 그런 그 인력을 고급 인력을 배출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거의 뭐 고급 인력이 25%를 카이스트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가 그 ICT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를 앞으로 키워야 된다. 그럼 다 동의는 해요. 근데 막상 그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그게 옳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이오 헬스 쪽은 인프라도 좀 많이 부족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투자를 좀 정부도 설득하고 또 카이스트 내부에서도 설득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센터를 만든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센터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하는 기업들도 많이 도와드렸는데,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소바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드라그 리포지셔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노바티스 개발했던 약을 다른 용도로, 항암제였던 걸 가령 뭐 간질로 사용한다든가, 간질약 그렇게 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창업 지원해가지고 좀 창업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의료기기 쪽에서도 EGM도 서지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내시경으로 로봇 수술하는 뭐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그 바이오 또 그 헬스케어 그 과학적 헬스케어 쪽으로 창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직접 그 CEO가 되는 것은 그런 창업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그 미국에서도 보면 되게 그 돈 많이 버신 교수님들은 그 거기에 CSO, Chief Scientific Officer, 최고 그 과학 그 임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거나 아니면은 임원이 아니면은 그 자문력을 해서 자기 기술에 대한 잘 되면 그 대가를 받고 이런 분들이 돈 벌었지 자기가 직접 사업한 분들은 다 사실은 망한 분들이 많아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조언이시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교수들은 원래 그 사업하는 게 특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직 생태계가 안 된 상황에서 누구 믿을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별수 없이 척이 되는 거 아닌데 이제는 조금씩 그 분화가 돼. 그 벤처 캐피탈 투자자 생기고 또 아직 좀 전문적인 매니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리할 수 없는데 지금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바이오 경영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지금 좀 만들어서 확실히 저도 이제 현업을 뛰면서 보면은 그런 그 경영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 다음에 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하고 이게 참 많이 다르다고 다르죠 전혀 다르죠 전혀. 그리고 그 타고난 그 재능 자체가 사람이 또 특화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알면은 인생 경영에서도 성공하는 거고. 그럼요. 그걸 모르고 뭐 그냥 자꾸 나대다가는 뭐. 그럼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그 지피지기 자기의 장점과 한계를 알아야 장점의 한계라는 거. 다 알아야 되죠. 그 안에서 꽃을 피우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말씀은 참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카이스트 전체로 바이오헬스 분야를 이제 투자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창업이나 이런 것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많은 분야를 또 의정 활동도 하시고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두루두루 합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글쎄요, 그러기를 또 바랍니다.